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 철학 유학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상가는 한비자가 되겠습니다. 한비자는 기원전 280년 추정 233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출신의 정치 철학자로서 법가를 완성하였습니다. 한나라 출신 정치 철학자 법가 완성을 하였다. 군주의 통치술은 신불회에게서, 군주의 통치술은 신불회에게서, 정치적 권력이나 공권력의 힘에 대해서는 신도에게서, 군주의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은 상하에게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한비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는 군주의 통치술은 신불회에서, 군주의 통치술은 신불회에서 나오고, 정치적 권력이란 공권력의 힘에 대해서는 신도에게서, 그리고 군주가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은 상하에게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한비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한다는 한비자의 사상입니다. 첫 번째 논제, 난세의 법술지사. 난세의 법술지사였던 한비자. 지금까지 춘추 전국시대 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유학. 마지막으로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80년 추정 233년. 한비자 역시 전국시대 말기에 활동했습니다. 한비자의 조국 한나라는 기원전 3세기경 진나라의 진입을 받은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왕에게 여러 차례 국정 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비자는 자신의 부국 강병책을 십여 만자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오히려 책의 일부분을 읽은 진시황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비자의 부국 강병책을 읽은 진시황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234년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자 한나라 왕은 한비자를 진나라에 강화사절로 보냅니다. 한비자는 진시황을 설득하려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시황이 한비자를 자기 편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상 천자를 법이라는 최고 관직 이사의 계략에 걸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상 천자를 법이라는 최고 관직 이사의 계략에 걸려 감옥에서 죽고 마는 한비자. 원래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 밑에서 동문 수학을 한 사이였습니다. 이사가 한비자의 출중한 능력 탓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해 모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한비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순자가 강조한 예보다 한비자의 법은 더욱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시대적 상황이 더욱 악화 때문일까? 순자가 강조한 예보다 한비자의 법은 더욱 엄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말로 해결이 안 되면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아주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전국 시대에는 살벌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큰 나라들의 영토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공자, 맹자의 예와 예의나 도덕은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데 공자와 맹자의 예나 도덕은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주들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일종의 고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법술지사, 법률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법술지사, 법률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자, 법률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사. 바로 한비자가 그 대표적인 법술지사랍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법사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법술지사, 난세의 법술지사 한비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이에 타산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비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고 형, 명, 법술,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의 학을 좋아했으며 말 더듬이었으나 저술에 뛰어났고 이사와 함께 순자에서 배웠다. 사마천 사기의 한비자, 한 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고 형명 법술,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 학을 좋아했으며 말 더듬이었으나 저술에 뛰어났고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배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비자의 사상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사상 세 가지. 첫째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부국강병에 기여할 때 상을 주고 해를 끼칠 때 벌을 주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부국강병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비자는 순자의 영향을 받지만은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극복하려는 데 비해 한비자는 오히려 이를 통치 방법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극복하려고 한데 비해서 악한 본성을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악한 본성을 극복하려 한 데서 비해서 한비자는 오히려 이를 통치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다는 한비자의 사상에서 나온 얘긴데 한비자는 오히려 이를 통치 방법으로 잘 이용을 하였다. 그가 보기에 원래 인간관계는 이기적이다. 예컨대 한비자는 술에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모두 부귀 해기지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비자는 술에 만드는 기술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어 술래를 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 짜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한비자는 술에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의 차이는 선과 악이 아니라 종사하는 이 일에 따라서 이해 타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은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들의 탁월한 성품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 짜는 사람은 수레 만든 사람보다 더 사악하지 않습니다. 관을 짜는 사람 역시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어야만 관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에 타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에 타산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일손이 절실한 농경 사회에서 사람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들은 결혼에 일손을 하나 데려오지만은 딸은 다른 집으로 추가해 버리거나 손실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딸보다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서로 반가워하고 딸이 태어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딸은 다 같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일 때는 기쁨이 따르고 딸일 때는 죽음이 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부모는 나중에 편할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비록 부모, 자식 간이라도 충돌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착안해 통치 원리를 세운다면 부국 강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한비자의 첫 번째 사상,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 사상은 첫째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부국 강병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례였습니다. 둘째는 정치의 요체가 덕이 아니라 법률, 술,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 세,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법과 술과 세다. 법은 법률, 술은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 세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상, 정치의 요체는 덕이 아니라 법과 법률, 술,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 세,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고, 술은 군주가 관리를 통솔하는 은밀한 방법이고, 세는 권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한비자는 임금으로서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정보에 어두워지고, 신하로서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술과 법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제왕이 쓰는 도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비자는 임금으로서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정보에 어두워지고,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를 말합니다. 임금으로서 술이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가 없으면 윗자리에서 정보가 어두워지고, 신하로서 법이 없으면은 신하로서 법률이 없으면 아래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술, 부활을 거느리는 술수와 법, 법률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왕이 쓰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백성에게 인의와 자애를 강조하면 도리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윗사람을 범해 혼란을 일으키니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을 의지에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비자는 백성에게 인의와 자애를 강조하면 도리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윗사람을 범하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니까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에 의지해서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성과 폴로스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폴로스만 조종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비자의 사상입니다. 세 번째 한비자의 사상은 현실의 효용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효용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회 지배 계층은 예를 다스리고 피지배계층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나라 일의 원칙인데, 사회 지배계층은 예로 다스리고 피지배계층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나라 일의 원칙인데, 한비자는 이 둘이 세상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창과 방패 이야기, 즉 모순입니다. 한비자 난일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효용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세 번째의 사상, 한비자의 현실의 효용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사회 지배계층은 예로 다스리고 피지배계층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주나라의 일의 원칙이다. 사회 지배계층은 예로 다스리고 피지배계층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한비자는 이두 가지가 세상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 이야기, 모순에 대한 이야기가 한비자의 난일편에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나라 사람으로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패를 자랑하기는 이 방패는 견고해서 어떤 창으로도 이것을 뚫을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창을 자랑하기를 이 창은 매우 예리해서 어떤 방패도 찔러서 뚫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래, 어떤 창에게서도 뚫리지 않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은 이 세상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요순 두 사람을 다 칭찬할 수 없는 것이 창과 방패를 자랑하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을 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한비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에 맞는 자는 상을 주고 법에 안 맞는 자는 벌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명령이 아침에 이르면은 백성이 저녁에 변하고 저녁에 이르면은 아침에 변해서 열흘이면 천하에 고로 다 미치게 될 것이다. 어찌 1년을 기다리겠는가? 순임금은 오히려 이를 가지고 요임금을 설득해 백성이 따라오게 하지 않고 자신이 몸소 행했으니 술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술수를 말합니다. 몸으로 직접 고생을 한 뒤에라야 백성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요임금과 수임금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권세 있는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다루는 것은 평범한 군주도 하기 쉬운 일이다. 장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 평범한 군주도 하기 쉬운 것을 버려두고 요임금과 수임금도 하기 어려운 일을 거치려 한다면 정사를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한비자는 실용성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법과 사상을 강조한 한비자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에 타산이 작동한다는 논제였습니다. 한비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상 공자가 강조하는 도덕과 법과의 법, 술, 세는 극단적인 차이로 보입니다. 한비자가 공자의 제자인 순자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군요. 답변상 한비자가 순자의 문화에 있었고 이사와 동문한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비자 사상의 핵심은 법과 술과 세에 있습니다. 즉, 한비자는 상왕으로부터 법을 개혁가들입니다. 상왕 법을 그다음 신불해에우로부터는 법을 운영하는 수를 신도로부터 법과 수를 유지하는 세를 배워 발전시킵니다. 상왕 신불해 신도들은 개혁 사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왕으로부터 법을 신불해로부터 법을 운영하는 수를 신도로부터 법과 수를 유지하는 세를 배워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한비자는 그들의 이론을 모두 종합해야만 진정한 통치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상왕 신불의 신도는 유학자가 아니라 법과 사상, 법과 정치 개혁가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한비자는 법과를 하나의 사상 학파로 만들었고 법과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결과 순자와는 사뭇 다른 사상적 내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과 술과 세를 집대성 하였던 법과 사상. 그래서 순자와 다른 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비자의 모든 인간 관계는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한비자의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난세의 법술지상.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에 타산이 작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